제자와 선생님이 동행하며 추억을 쌓는 행복한 사제동행 짜요! 광활한 대륙 중국으로 선생님과 제자가 손맞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교실을 벗어나 세상에서 마주한 풍경, 어떤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으로 가득한 공항, 중국 문화 탐방에 나서는 길인데요. 우리 친구들 잠은 잘 잤을까요? 어젯밤에 자려고 했는데 2시간 동안 너무 설레갖고 잠을 못 잤어요. 교실에서 배우는 중국이 아니라 실제 체험하면서 중국을 좀 더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2시간여를 날아온 중국 항주.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하니 얼마나 좋을까요? 자꾸만 웃음이 터집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중학교 교사 고은희입니다. 이번 중국 문화 탐방에는 서귀포 지역 15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중국 왔으니까 중국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배우시고 하시면서 사제 간에 더 많은 정 쌓길 바라겠고.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중국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 해외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던 임시정부를 방문하는 일이죠. 상해에서 처음 수립된 임시정부는 일제의 추적을 피해 이곳 항주를 비롯해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청사 건물은 임시정부와 관련된 각종 자료 그리고 임정 요인들이 생활했던 공간이 복원돼 있습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운동을 해야 했던 김구 선생과 임정 요인들. 살얼음판을 걷는 나날들 속에 궁핍함까지 더해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힘들게 공복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건 이분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항주 임시정부 유적지를 다녀온 날, 100년 전 그날의 역사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봤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보고 온 터라 강의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독립운동을 왜 우리가 오늘 공부했느냐? 뭐 때문에 공부했죠?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 세대가 되겠어요. 통일을 여러분들이 남북이 딱 합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교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튿날 역사와 문화의 도시 항주 문화 투어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진나라 시대를 재현해 만든 세트장인데요. 이연걸 주연의 영화 영웅 등이 촬영됐던 곳입니다. 마침 중국의 전통 결혼식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인증샷도 빠질 수 없죠. 우리나라의 인사동이나 민속촌처럼 청나라 시대의 옛 모습을 재현해 놓은 항주 옛거리도 필수 코스. 이곳저곳 함께 다니는 사이 선생님과 아이들의 추억도 정도 쌓여갑니다. 여기 좀 어색했는데 와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고 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교실에서만 만나다가 아무래도 밖에 와서 같이 먹고 같이 보고 같이 즐기면서 되게 많이 친밀해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는 거하고 여기 나와서 보는 거 봤을 때 학생들이 진짜 의젓하고 생각이 깊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뭔가를 관람하러 가는 것 같은데요. 일찌감치 소문이 자자한 장애모의 인상서호 공연인데요. 거대한 서호를 무대로 펼쳐지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무대. 대륙의 스케일이 그대로 느껴지죠. 즉석이에요? 마이크로 이렇게 뭐 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방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였는데요. 저 오늘 그 언니랑 내일 여행의 마지막 날 팀별 소감 발표를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선생님하고 학생 그렇게 딱 그 학교에서의 벽이 좀 허물어졌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같이 다닐 수 있어서 더 친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랑 똑같이 관광하고 체험하고 하니까 제가 딱 교사라는 그런 입장보다는 조금 부담감을 내려놓고 애들이랑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의 마지막 날, 중국의 글로벌 IT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세계의 흐름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세계 수준의 첨단 IT와 과학기술을 만나는 시간,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합니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 보면은 또 이제 다른 직업도 사라질 거니까 그게 조금 불안하고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기회도 있어. 우리가 세 명씩 팀을 짜가지고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언니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단체 미팅도 아니고 이 상황 뭐죠? 어느 언니랑 만날까 눈치 작전이 대단한데요. 친근한 언니들의 미소에 금만남 성사. 중국 대학생 언니들과의 만남의 자리인데요. 중국에 대한 궁금증부터 국경을 넘어 자신의 고민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두루 나누는 시간입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저희 이름이요. 이름도 말하고 그냥 소개했어요. 준비해간 선물도 건네는데요. 어머, 이거 도라르방이네요. 네임 is 불하르방. 불하르방. 손 불하르가. 스톤 그래파더. 스톤 그래파더네. 오케이. 우리 언니가 이해했을까요? 很开心，感觉很激动，因为首先刚刚在结队的时候，他们就很主动的找到了我，我还是觉得挺荣幸的，对，而且大家都很热情。 자, 이제 친구가 됐으니 언니가 소개하는 항주를 둘러볼까요? 오랜 역사와 전통의 항주는 최근에는 최첨단 기업과 디지털이 결합해 현대적인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 2 3, 4, 5, 6 이제 제법 많이 친해진 것 같죠? 항주에서 함께했던 시간 서로의 가슴속에 늘 기억할 겁니다. 이제 서서히 여행의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이번 여행의 소감 발표 시간입니다. 대학생 분들과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언어는 안 통해도 이렇게 마음을 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되게 재밌고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효돈중학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정도면 이번 사제동행 여행 완전 대만족이죠? 훨씬 더 가까워진 선생님과 학생들,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 모습 늘 유지하길 바라요. 항주 와보니까 뭔가 자연환경이 예뻐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 같았고 제가 제주도에 사니까 제주도도 환경이 예쁘니까 그거를 잘 갖고 가지고 항주처럼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주가 정말 넓은 것 같고 저도 제주도를 벗어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운동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시간.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여서 더 특별했던 여행. 2019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 사제동행 포에버.